화재감식론의 발화 원인 판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화 원인에 대한 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일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발화원, 점화원이 될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화재나 폭발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그 발화원 내지는 산화재 이런 복합적인 우리 연소의 요인들을 우리가 판정을 하고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감식 내지는 화재 조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확인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 발화원이 판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발화원들이 배제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착화물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소의 3요소에서 우리가 가연물적인 요소들을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는 부분이겠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발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 현장에서 확인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발화원에 의해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화재가 성립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착화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착화시킨 기기 또는 장치, 또 처음에 착화되었던 그런 물건들에 대한 형태, 유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정확하게 감식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그 화재가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그런 영향인자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뭐 인적인 요소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장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백열 등에 의해서 장시간 의류가 접촉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옷장의 구조라든가 또 백열 등의 어떤 스위치에 켜져 있는 상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전기가 통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또 의류와 직접적으로 이런 등들이 접촉이 돼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서 그것이 화재에 이제 영향을 줄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실화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화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제가 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화재를 우리가 통칭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연 발화되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요소라든가 또 화학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요소에서 화재가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자연 현상으로는 주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번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화재 또는 자연 발화 물질에 의한 그런 화학적인 작용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방화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에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 이제 해당시킬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인 미상의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화재 조사와 우리가 화재 감식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더라도 화재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이제 원인 미상의 화재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배제의 과정이 이제 이 화재 감식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배제시키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의 원인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어진 다양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증시켜 나가는데 물리적인 어떤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서 그 발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합이 된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가설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가설들은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화제와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배제를 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런 배제를 이제 진행을 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그런 사유들이 이제 설명되어져야 배제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재 감식이나 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화 지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설을 수립한 이후에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화 지점을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 다른 모든 잠재적인 발화 지점을 우리가 다 배제시킬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발화의 원인을 이제 추정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발화 지점에 대한 확실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앞서서 우리가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정을 잘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굉장히 그것이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배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설을 전개시키고 검증을 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배제를 통한 폐기가 이제 진행되어져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해서 이제 손상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설비나 기기 이런 것이 이제 발화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관상으로 비교했을 때 발화 전후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화재의 원인이다 또는 화재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제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과학적인 방법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설명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은 이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한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서 가설을 이제 우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합적인 추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연역적인 추리를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설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설이 이제 잘못되어지거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 단계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가설의 수립 또 검증 이런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좀 보면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필요성의 인식은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화재로 인한 것이냐 또는 폭발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비슷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도출해냈다라고 하면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면 화재 조사자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해결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발화 지점, 화재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현장 조사와 더불어서 과거에 이제 발생했던 어떤 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목격자에 대한 증언 또 현장에서 우리가 수집한 다양한 그러한 증거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검사 이런 것들을 수행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의 수집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이제 그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의 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과정은 관찰이라든가 실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앞서서 설명한 그러한 관찰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검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험적인 데이터라고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분석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분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무조건 뭐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그러한 어떤 방법론적인 그러한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그 설명드렸던 최종적인 가설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사전에 수행을 해야 될 그러한 필수적인 단계가 이런 분석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분석은 화재 조사자가 갖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그러한 과정들, 또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화재 조사관이 이런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것들을 잘 좀, 조금 지식이 부족한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관련된 전문가에게 이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설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설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인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귀납적인 그러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분석되어진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화재와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그 가설로서 어떤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 귀납적인 추론은 앞서서 화재 조사자가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경험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렇게 수립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화재 조사자의 지식, 교육,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설이 수립되어지고 나면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연역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나간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는데요. 자, 화재와 관련돼서 다양한 과학적인 지식과 그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앞서서 우리가 수립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잘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가설들은 우리가 이제 실험이라든지 과학적인 원리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 설명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험이나 연구 결과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할때 그것이 같은 환경이나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과연 가설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화재 조사자가 비슷한 그런 그 이전에 그 수행되어진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그 비교의 대상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고요. 자, 이런 가설이 이제 충분히 증명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해당 가설을 일단은 배제시키고 또 다른 어떤 가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검증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웠던 모든 가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의 가설이 그 사실과 과학적 원리에 이제 합당을 해야 그 가설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가설로서 이제 설명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어떤 가설을 다 우리가 검증을 해봤지만 그 가설이 들어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화재 원인이 원인 미상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가설을 검증한 이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설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 수집을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가설도 수립되거나 이제 검증될 수는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설을 충분하게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추론을 할 필요는 없다. 또 과학적인 방법의 사용에 의해서 어떤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기대 오차는 조사자가 모든 자료에 대해서 확인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아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억지로 짜맞추기가 되게 되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그래서 본인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료를 폐기하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일단의 어떤 조작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자료를 논리적 또는 편견 없는 태도로 이제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가설로서 우리가 설명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와 같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예제로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는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행해야 되겠고, 조사자의 어떤 능력이 부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고요. 자료는 화재 현장에서 관찰되거나 실험 또는 경험으로 바탕한 경험적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은 추측을 중심으로 가설을 정립해야 된다.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진 그런 증거를 근거로 해서 가설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4번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화재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우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화재 원인을 판별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 화재가 방화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우발적인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이제 배제시켜야 되는 그러한 경우, 물리적인 증거만 가지고는 배제시키기가 곤란한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발화 지점에서 별다른 발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방화범이 그 점화원이라고 하는 발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 가져갔다든지 폐기했다든지 그런 상황 증거가 라이터 등을 이용한 직접 착화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인 판정을 이제 어느 정도는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이터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그런 경우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다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다른 발화원들을 배제시킬 때 상당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얘기고, 발화에 관련된 기기를 배제하려면 그 사용 방법이나 원리에 대한 것을 화재 조사자가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논리적인 설명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담뱃불이나 자연발화 같은 물리적인 증거가 남지 않은 그런 우발적인 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최초의 착화 물질과 발화 과정을 우리가 순서대로 확인을 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이런 경우는 담뱃불이다, 자연발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담뱃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화재가 난 그러한 경우다, 고의적으로 담뱃불을 사용을 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 그러한 경우다라고 하면, 담뱃불에 의해서 무염연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경우들, 또 무염연소의 어떤 특징들, 또 발화가 가능한 그러한 충분한 시간, 이런 것들이 잘 들어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주변에 착화가 가능한 그러한 물질들이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 증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설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발화원의 어떤 그 생성 내지는 이동, 가열의 어떤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발화원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때로 우리가 발화원은 눈에 잘 띄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전기적인 단락근이라든가 또 발열체가 있었다든지 또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의 어떤 조작의 실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이런 경우들은 확연하게 우리가 발화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추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전기로 인해서 이제 발생했을 것이다 유추를 이제 해야 되는, 자연발화, 담뱃불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그 발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료를 착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화원의 어떤 그 증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가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연소가 이제 개시가 되어지게 되면 가열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뭐 어떤 온도 우리가의 의미가 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체 내부에 이제 열이 전도되거나 확산되어지면서 이제 대부분 물체가 이제 가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 같은 그 어떤 그 열적인 그런 특성이 좀 낮은 그러한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열적인 특성이 좀 높은 그러한 목재보다는 많이 가열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얇은 재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꺼운 재료보다 이제 빨리 가열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발열 장치와 이제 기기 설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발열 지역이 이제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떤 발열체들은 잠재적인 발화온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개체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발열 기기들은 우리가 주로 이제 히터, 뭐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또 가스레인지라든지 난로, 뭐 정수기 이런 생활 기기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한 장치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발화 장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일반적인 라이터불이라든지 성냥불과 같은 그런 불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열 에너지의 어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접촉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뭐 얼마만큼 그 접촉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복사열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 또 고온가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열 전달에 그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발열기기의 어떤 확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그 발화를 일으킬 기구나 물질의 존재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설비나 장비가 이제 오작동을 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가스의 어떤 누출이나 그 누출된 것이 연소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설비의 어떤 이상 유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계자에게 어떤 파악을 해서 화재 전후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 그 최초의 이제 발화 물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초기의 가연물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자, 초기의 어떤 그 연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발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원료 자체가 연소 범위 안에 이제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뭐 가연물의 어떤 그 질량에 대한 표면적인 큰 종이나 섬유 이런 것보다는 누출되어진 그런 가연성 증기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전기 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복에 착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TV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회로 소자라든지 외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착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발화 지역 부근에 있는 퇴적물이라든가 이제 주변에 남아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최초의 어떤 가연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화원과 가연물과 어떤 상관성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제 그 발화원이 가연물을 착화시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좀 생각을 해 보고요. 발화원으로부터 이제 연소된 상황이 주변의 어떤 연소 형태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잘 들어맞는지 이런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발화 지점에 있었던 가연물의 어떤 연소 상황으로부터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경로가 이제 존재했느냐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의 우리가 뭐좀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면, 발화원과 가연물의 어떤 관계성을 설명한 것중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발화원의 잔해는 항상 그 주변에 남아 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물론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타서 또 없어져 있을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발화 지점에서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경로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발화원이 가연물을 착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것도 이제 밝혀야 된다라고 했고, 발화원은 발화에 직접 관계하거나 그 자체로부터 이제 발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1번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하면, 화재가 이제 발화되어진 순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규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화원과 최초의 착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화재가 이제 즉각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경향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화재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아원과 최초의 착화물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발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순서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소선되어진 그런 물건들을 파악을 해서 화재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져서 최초의 발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정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그 한정을 시키게 되면 그 공간에 존재했을 발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가설을 전개시켰을 때 가설이 검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발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배제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전선에 아크 자국이 없다, 전기적인 용융은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전기적인 요인 배제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증거물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방화의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회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발화원이 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잠재적인 발화원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점화 발화원을 제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통전을 우리가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기적 요인을 이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데요. 자, 화재 조사자가 화재나 폭발 조사를 진행을 할 때 그 수립되어져 있는 가설에 대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가설을 판단하는 것은 그 화재 조사관의 이제 몫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판단을 내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그 수집된 자료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품질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설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 가설은 그 가설을 세운 그 본인만 판단을 내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조사관이라든가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확인을 받아서 검증을 받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설 자체가 틀린 것이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자, 화재 조사관의 최종 의견에 어떤 반증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세웠던 가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폐기되거나 또는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재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반증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본인의 원래의 어떤 그 내용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나쁜 행동이 되겠고요. 그 최종 의견에 반증이 나타나면 반드시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도표화해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곤란한 면이 있지만 거의 이제 진실의 가능성이 50% 이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방화나 실화, 자연발화 이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설이 적당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제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단언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적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가지 이상의 가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면 그러한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의견의 확실성이 가능성이 있음 또는 의심됨 이런 경우로 우리가 설명되는 그러한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발화의 원인들이 추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